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레슨하면서 왼팔을 쭉 뻗고 양팔을 쭉 뻗습니다.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많이 만나요.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제 원래 샷을 쳐보니까 제 느낌에는 굉장히 열려 맞는 느낌이 나요. 그리고 분리 동작이 잘 안 돼요. 우리 몸이 근육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. 몸통을 큰 공을 안아주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등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 기립근은 평평하고 등은 살짝 굽어져 있을 거예요. 이 양쪽 어깨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잘 나요. 그래서 삼각형이 이 안에 공간도 훨씬 많기 때문에 내 팔을 내 몸 앞에서 잘 쓸 수가 있어요. 또 이렇게 해야 로테이션도 잘 되고요. 첫 번째 어드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큰 공을 안았다고 생각하고 어드레스만 해주면 지금 보시면 등이 살짝 굽어있고 허리가 평평하게 펴져 있죠. 근육을 잘 사용하면서 탁탁 칠 수 있다. 이런 어드레스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어드레스로 바뀌셔야 굉장히 몸을 유연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공을 안아주고 어드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골프 스윙에서 쓰는 근육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팔인데 어깨 밑으로 그냥 툭 내려놨어요. 제 왼쪽 팔 오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? 살짝 백스윙 진행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. 팔을 쭉 펴면 이제 오금이 여러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? 왼손도 같이 돌아가죠. 이렇게 되면 어때요? 스퀘어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훅그립이 되겠죠. 그래서 훅그립이 힘도 잘 빠지고 손목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.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세 손가락을 살짝 말아 잡아주면은 긴장감이 들어옵니다. 살짝 새끼손가락부터 세 손가락을 말아 잡아주고 오른팔은 또 다들 힘을 또 빼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프로들 보면은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요. 자,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?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짝 조여주는 거예요. 옆구리로 조이는 게 아니고요. 살짝 우리 몸 앞으로 나와서 조여줘야 돼요. 키 열쇠로 이렇게 돌리듯이 하면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어요. 쭉 시동을 걸고 잡아줘요. 불편해도 이렇게 잡아주세요. 오른손바닥은 타깃을 봐야 돼요. 오른팔 오금을 보면은 이제 정면을 보고 있죠. 이렇게 잡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팔의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팔의 모양이 왜 중요하냐면요, 왼팔을 펴고 오른손은 힘을 빼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립도 위크로 잡히면서 오른팔은 편하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죠. 이게 코킹도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고요. 칠 때는 이렇게 스쿠핑으로 공을 맞춰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셋업 안에서 1년, 2년 이렇게 연습하시면 다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. 습관 때문에. 이렇게만 잡아줘도 생각보다 팔꿈치도 잘 접히고요. 코킹 되는 타이밍도 생각보다 빠르게 헤드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는 몸을 더 잘 쓰고 싶다면 11자를 고수하지 마세요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왼발을 더 닫아 볼게요. 그냥 양발을 다 닫아 볼게요. 우리 고관절이 닫혀 있는 겁니다. 백스윙 할 때는 괜찮은데 특히 피니시 갈 때 안 돌아가요. 거기에다가 왼발 엄지발가락까지 꾹 누르고 있으면 더 안 돌아가요. 피니시가 안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자꾸 올라오면서 피니시 되는 거예요. 왼발만 오픈시키세요. 그리고 치면 굉장히 편하고요. 고관절이 돌 때. 그리고 지금 제 엄지발가락을 보시면 떨어져 있죠. 피니시 때는 이 뒤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꿈치 바깥쪽으로 빠져야 돼요. 그래서 11자를 꼭 지키려고 하지 마라. 마지막은 다 좋은데 뭔가 백스윙 할 때 상체가 경직돼 있다. 머리를 너무나 고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고개축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머리를 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 지금 왼쪽 겨드랑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. 답답한데 여기서 어떻게든 편하게 치면서 공을 치는 거죠. 고개축을 잡을 때는 여기 왼쪽 겨드랑이 손을 넣고 백스윙을 들어보세요. 하나. 처음에 좀 이 체가 무거우면은 가벼운 리모컨을 들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겨드랑이가 편하거든요.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 살짝 이렇게 타겟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상체가 들리지 않아요.
자, 이렇게 됐을 때 공도 편하게 더 볼 수 있고요.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다 봤을 때는 너 머리가 움직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. 그 머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또 고정하면 안 돼요. 어떤 스포츠든 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코어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건 무너진 거잖아요. 그렇죠. 얘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. 얘는 잡았는데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왼쪽에 여길 넣어봐라. 이렇게 왼쪽 겨드랑이가 편안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. 상체가 들리지 않고 이쪽에 딱 뭔가 힘이 꼬여지는 스프링 같은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. 정말 상체가 힘이 빠지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팔의 자유로움을 경험할 겁니다.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정말 단순한 스포츠예요. 하나의 원을 그리는 운동인데 그 안에서 셋업, 어드레스만 잘 서도 70% 이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